안녕하세요.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2장에 있는 57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 악보를 연주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답은 나와 있어요. 멜로디는 똑같죠. 그리고 왼손은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몸에 배시면은 악보랑 상관없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드 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멜로디가 중요해요. 그 멜로디 밑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여차하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57페이지의 두 번째 마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솔까지도 원래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손도 힘들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부딪히니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게 손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도 돼요. 보시면은 요거는 요런 정도 쳐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씩 빼요. 이게 지금 여기도 세븐 같은데 여기 이게 세븐 뒤에 나오니까 빼요. 여기도 악보 있는 게 되어 있죠? 근데 요 정도로만 풀어서 가셔도 돼요. 이건 11함이죠. 자, 이제 58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이거 이제 29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요렇게 또 원래 멜로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이런 거는 한 옥타브 올려서 치셔도 괜찮습니다.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악보처럼 여기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 쳐도 되고요. 이렇게 쳐도 되고요. 코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결이 중요해요. 내가 손이 짧아서 아니면 손이 불편해서 그러면은 연결할 만큼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 좀 빼셔도 돼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랑 다 중간에 몇 개 빼는 거랑 그게 뭐 다 들린 사람도 많지도 않고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연결이 될 정도로 해서 좀 치시다 보면은 아, 이 소리는 빼도 되겠구나, 이건 아니겠구나 이런 감이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곡들을 연습을 하시면 한 요 정도만 치셔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래 안 하고서 연주하기로는 무리 없이 가실 것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